민족과 우리 인민을 언제나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 주시는 위대한 어머니 당 조선노동당의 총비서이신 김정은 동지. 김정은 동지께서 공화국 창건 75돌 경축 민방위 무력 열병식에 참석하셨습니다. 매혹과 흠뻑, 그리움과 감격의 폭발인가 만세 함성이 하늘 땅을 진감합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김덕훈 동지를 위시하여 당과 정부의 지도 간부들이 주석단에 등단했습니다.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와 존경하는 자제분을 모시고 리병철 원수, 박정천 원수와 군부의 지휘관들이 주석단 특별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와 당과 정부의 지도 간부들에게 귀여운 어린이들이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오랜 기간 사업하여 온 의료 간부들이 주석단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5돌을 경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국무원 부총리 류국중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빛 정부 대표단, 알렉산드로브 명칭 러시아 군대 아카데미아 협주단 성원들과 우리나라 주재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 대표들이 초대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5돌 경축 행사 참가자들이 초대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 개양식이 엄숙히 거행됐습니다. 온엄 높은 우리의 공화국기가 광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75성상 위대한 우리 국가의 힘을 키우고 강성 본영의 초석을 다져온 애국의 마음들이 공화국기를 떠받들고 세계 앞에, 역사 앞에 당당히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위대하고 절대적인 힘이 엄숙한 보물을 내집고 있습니다. 건국의 초행길과 전화의 연대,
철마 시대, 선군 시대와 더불어 자랑찬 공화국의 75년사를 강국의 시대, 위대한 김정은 시대가 세계의 상상봉에 우뚝 올려세웠습니다. 우리 국가의 존엄과 국위가 반만년 민족사의 최철정이 빛나는 강대한 시대, 억척의 힘을 비축한 적동의 시대, 자력으로 부강하는 약동하는 시대, 위대한 계승의 연대가 자존과 번영의 새 시대를 받들어 올렸습니다. 인민의 운명 개척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안아온 75년 전 9월의 하늘가에 나붙인 우리의 국기. 이제 성스런 우리 국기는 그 곳에 찬 풍력임으로 승리와 영광의 새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존엄 조선의 영광이 누리에 빛납니다. 우리의 라몽세 공화국기여 세계의 하늘가에 더 높이 휘날리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군 75돌을 경축하여 21발의 레포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장중한 포성은 이 땅에 태를 묻은 수천만 아들, 딸들이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어머니 조국의 위대한 탄생과 영광스러운 75성상에 드리는 숭고한 경의이며 다함없는 축복입니다. 성스러운 연대기들이 간직한
5천 수만 애국 선열들의 고귀한 녹색 영생을 위한 위대한 노동당 시대의 무궁한 번영과 승리를 위하여 열병부대 세력 바로들어 성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오일정 동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5돌 경축 민방위 무력 열병식 준비 검열을 받기 위해 정렬한 열병 부대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위군 살인관 동지, 민방위 무력 열병 부대들은 아홉 창건 75돌 경축 열병식 준비 검열을 받게 하여 정렬하였습니다. 노동력위군 중양시 사령부 살인관 김수필.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예상 동지 안녕하십니까? 공화국 창건 75돌 축하합니다.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대장 동지 안녕하십니까? 공화국 창건 75돌 축하합니다.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해당 동지 안녕하십니까? 공화국 창건 75돌 축하합니다.
동지, 공화국 창건 75돌 경축 열병식은 준비되었습니다. 현황 조위군 사령관 대장 오일정. 알았습니다. 사단정대는 직선으로 제1선정대 으로 가라! 전승! 전승자! 개정! 야! 앞으로 헛! 한방이 무렵 열병종대들의 열병행진이 시작됐습니다. 강승왕의 구름에 언제나 투철한 공원으로 화답해온 미당의 핵심 역량 수도 당원사단 종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언제나 삶의 순간순간을 한없이 위대한 믿음을 받아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섰던 그 시각에 세워놓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 공의전의 선두에서 조선노동당원의 영예와 기계를 힘있게 떨칠 투지에 넘쳐있는 강중앙 결사홍의 제1친위대 별동대. 종대의 선두에 강군역 평양시 보통강구역당 책임비서가 서 있습니다. 수도보위의 믿음직한 입축부대 평양시 원홍조기군 종대. 금수산 태양궁전과 당중앙위원회가 자리잡고 있는 생명의 수도 평양을 수령몽리의 제1포로 옥척같이 다져갈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응진하는 대오에 차 넘칩니다. 홍철진 평양시당위원회 비서가 종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김동남 도당 인방위 부장의 인솔하에 평안북도 권홍조기군 종대가 영광의 광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당의 사상과 권위를 결사관철로 받들어온 낙원의 10명 당원들처럼 오직 한 마음 당중앙 따라 충성의 한 길만을 가고 갈 일편단심 틀어진 총대마다에 만장력하고 나선 이들입니다. 수도 평양의 위성도를 지켜선 전남도 도농조기군 종대. 이가 무너지 않는 전쟁이 한사코 강요된다면 공장과 탄관, 공장과 어천 소중한 그 모든 것을 지켜 죽음도 불사하리라. 징벌의 분화구가 되어 열정의 불을 토할 기세 내집는 발걸음마다 충천합니다. 선두에 강혁 5당 민방위 부부장이 서 있습니다. 강승호 5당 민방위 부장을 선두로 광해북도 도농조기군 종대가 나아갑니다. 군수들과 결단코 치루어야 할 피의 결산이 있기에 한 손에는 총을 억세게 틀어진 채 기대를 돌리고 포전길을 누비는 이들. 전민항전의 그날에는 자기 고향과 마을 일터를 지켜 불사신되어 원수들을 전열케 할 것입니다. 나의 제일 큰 농업도를 지켜선 광해남도 도농조기군 종대입니다. 우리의 김재원 안달수가 되어
일곱 중산으로 사회주의를 지키고 당 중앙의 권위를 결사 포위해가는 농업전선의 전차병들을 김선구 도당 민방위 부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차강도 노농조기군 종대가 서주혁 도당 민방위 부장의 뒤를 따라 나아갑니다. 이 공화국이 비축한 전략적 강세가 얼마나 무진막강한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오늘의 군자리 용사들. 주선만 다쳐봐라. 침략자 도발자들에 대한 진골의 의지를 선언하며 힘차게 전진합니다. 군수들이 사랑하는 향토를 한치라도 침범하려 든다면 조나의 남강마을 여성들처럼 군밀치 군민 대단결의 힘으로 너희 응징할 기계 드높은 강원도 노농조기군 종대. 최용길 도당 민방위 부장을 선두로 나갑니다. 김영석 도당 민방위 부장이 이끄는 함경북도 노농조기군 종대입니다.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공업포의 위력을 과시해온 불굴의 기상을 우방보위 향토방위의 판가리 결사전에서도 남김없이 떨쳐갈 맹세 공찬 발구름 소리로 이어갑니다. 나라의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 인민생활 향상에서 큰 몫을 맡고 있는 중요 공업도시 과학도시를 국군이 지켜갈 수호의 맹세 드높이 함경남도 노농조기군 종대가 신천 보물을 내딛고 있습니다. 종대의 선두에서 김영길 도당 민방위 부장이 나아갑니다. 청령의 송산 백두산 기술계에서 평양으로 온 양강도 노농조기군 종대입니다. 성스러운 혁명의 성질을 역적으로 보위해갈 맹세 드높은 종대를 조성남 도당 민방위 부장이 인솔하고 있습니다. 김용기 시당 민방위 부장을 선두로 한 남포시 노농조기군 종대입니다. 전의 그날에는 수도 평양의 서쪽 관문을 지켜 불태의 보루, 옥척의 방탄벽으로 끄떡없을 맹세에 빚겨둔 총대마다 번뜩입니다. 조국의 최북단에 존 높은 우리의 국기를 힘차게 날려온 나선시의 노농조기군 대원들도 금강의 광장에 나섰습니다. 충천한 빛의 높이 신천 보폭을 내집는 대호의 선두에 문철수 시당 민방위 부장이 서 있습니다. 조국의 최전연 남쪽 관문을 굳건히 지켜가는 개성시 노농조기군 종대입니다. 만단의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군계연선 도시를 이듬직하게 지켜가는 개성시 노농조기군 종대를 송철 시당 민방위 부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군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1생명으로 하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대학, 당의 대학, 길성종합대학 노농조기군 종대의 선두에 김종민 책임비서가 서 있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성전에서 용남산 아들딸들의 영맹과 기계를 높이 떨쳐갈 전투적 기상 씩씩한 보무에 노려옵니다.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건설을 견인하는 선두마차인 김책공업종합대학 노농조기군 종대.
국보위의 성스러운 대전에서도 언제나 대일선에 서 있을 만만한 투지 전진하는 대오에 충천합니다. 종대의 선두에서 이성욱 조국당 비서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제건설의 1211고지를 굳건히 지켜가는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운홍조기군 종계를 김영철 지배인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발악하는 원수들을 펄펄 끓는 샘물폭포로 단호하게 응징할 기계 드높이 나아가는 황철의 용해공들입니다. 이 농업전선의 병기창을 굳건히 시켜선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원홍조기군 종대. 자기들의 일터를 조국 수호의 전으로 여기고 기저 생산의 덕목 높이 올려가는 이로운 남흥노동계급의 발걸음에 번개가 일고 있습니다. 종대의 선두에 김순철 책임비서가 서 있습니다. 아예 생명선을 지켜선 대동력기지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은홍조기군 종대가 김광복 책임비서를 따라 행진해갑니다. 당에 안겨준 북창의 용사라는 고귀한 부름을 명절처럼 간직하고 무사시에는 전시 생산을 전력증산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해갈 만만한 투지 안고 나아갑니다. 공화의 시련 속에서도 수천 척 지하막장을 지켜 우람을 몰랐던 전승세대의 고귀한 덕과 정신을 만장약한 경남판전의 단부들입니다. 사회주의 애국탄 중산운동에 과감히 떨쳐나선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원홍조기군 종대를 송명훈 책임비서가 인솔하고 있습니다. 역쟁생의 본보기 공장 신인 기업소 영성기계 연합기업소 운홍조기군 종대를 전인철 책임비서가 이끌고 나갑니다. 이에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원수들에게 자립의 무쇠마치로 준엄한 철철을 내릴 영성노동계급의 멸적의 기계 영찬 발구름 되어 지축을 울립니다. 위대한 김정은 시대 건설의 대본영기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전차병들인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원홍조기군 종대 문재혁 지배인을 선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창한 창조와 건설로 원수들의 침략전쟁 광기를 산산히 흩날려버릴 억센 의지 전진하는 대오에 넘쳐납니다. 철도성 원홍조기군 종대가 장춘성 철도상의 뒤를 따라 기세충천하여 나아갑니다. 가증스런 원수들의 맹폭격 속에서도 정성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려가던 전시수성 전사들. 그 고귀한 덕과 전통을 이어 정성과 애국의 기적소리 높이 울려갈 맹세에 드높은 열병대오입니다. 이영군 지배인을 선두로 한 김정숙 평양단기공장 원홍조기군 종대.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는 영예로운 선구자, 결전의 시각에는 오늘의 안녕의 조옥시가 될 감찬 방직공 전해드립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민무장화 전국여세화의 원대한 구상 펼쳐주시며 원홍조기대의 첫 대오를 모아주신 역사의 포장 평원군 문화농장 원홍조기군 종대가 한송이 경의를 따라 행진합니다. 사회주의 전야를 굳건히 지켜선 농업 근로자들에게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뜨거운 담례를 보내십니다. 국가과학원 원홍조기군 종대를 김승진 원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나라의 국방력과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추동해가는 이의 과학자들이 군복을 입고 열병광장에 나섰습니다.
화성 고농조기군 종대가 정영남 국가영화천국 총국장을 선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전의 그날이 오면 화선의 용사들과 함께 진격의 선두에서 원수 경멸의 노래 승리의 진군과 높이 울려갈 맹세 총대마다 태우고 나아가는 비의 문화예술인들입니다.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 세기의 하늘가에 남홍색 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리는 미의 체육인들. 결전의 그날에는 싸우는 고지마다의 공화국기를 더 높이 휘날릴 맹세를 안고 체육성 고농조기군 종대가 김일국 체육상을 선두로 나아갑니다. 보건성 노농조기군 종대를 최경철 보건성이 이끌고 나아갑니다. 조나의 화선 군인들처럼 마지막 피 한 방울 다할 때까지 당의 붉은 보건전사로 살며 투쟁하려는 것이 이들의 신념이고 의지입니다. 문화의 소년 근위대의 소년 빨치산 대원들처럼 사랑하는 고향과 학교를 굳건히 지켜갈 맹세 안고 붉은 청년 근위대 종대가 이국권 평양시 만경대 구역당 민방위 부장을 선두로 씩씩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없이 자유롭고 따사로운 태양의 품을 지켜 오늘의 이 걸음 조국 보위 초서로 굳건히 이어갈 맹세 드높습니다. 우리 당의 자위적 군사 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과시하며 노농 조기군의 기계와 총대들이 열병광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기 향토를 믿음직하게 보유할 수 있는 높은 작전 전투 조직과 지휘 능력, 완벽한 실전 능력을 소유한 만능의 싸움꾼들로 준비해가는 민방위 무력입니다. 가정스러운 원수들이 우리 삶과 행복의 터전, 우리 사는 이 땅을 단 한치라도 침범한다면 원수 경멸의 총검들이 수풀처럼 일떠서 징벌의 포화를 들시우리라. 한 손에는 창조와 번영의 마취를, 다른 한 손에는 수호의 보검을. 사회주의 전야를 달리던 뜨락도르들이 오늘은 원수 경멸의 위력한 포차가 되어 진군합니다. 이 땅에 뜨락도르 자동차 한 대도 무심히 보지 말라. 결전의 그날에는 온 나라가 철벽의 요새가 되어 원수들에게 무자비한 죽음을 주리라. 이 땅의 모든 것이 침략자를 부시는 폭탄이 되어 증오와 분노의 분화구를 터뜨리라. 공장과 농장, 어촌과 건설장들, 그 어디서나 북왕조국 건설의 애국의 땀방울 아낌없이 바쳐가는 이 나라의 국민들. 일터에서는 혁신자, 진지에 나서면 명포수, 평화로운 나날에도 마음은 언제나 결전의 시각에 살고 있는 노농조기 대원들입니다. 우리 행복을 짓밟으려는 원수들을 일격에 쓸어버릴 무자비한 징벌 의지가 강철 포신마다의 서리빨칩니다.
자위주의 전야마다에서는 혁신의 천리마, 향토방위의 전장들에서는 선열의 철마. 미더운 농촌 기계와 초병들이 원수들의 머리 위에 불벼락 들씌울 복수의 포신을 높이 들고 나갑니다. 이 땅을 넘보는 원수들을 두고서는 전야의 포전길만 달릴 수 없기에 보습 대신 강력한 힘을 채운 무장 장비들을 이끌고 결연히 이 광장에 나섰습니다. 민간 무력 위장 방사 포병 구분됩니다. 너무도 오랜 세월 우리 민을 압박하고 공갈하며 위협해온 침략의 무리들, 평화의 유린자, 행복의 파괴자들을 추후도 용납지 않으리라. 쌓이고 쌓인 증오와 복수의 힘을 채운 강철의 포신 높이 들고 격전장으로 육박하듯 노도쳐 나아갑니다. 침략의 무리들이 감히 덤벼든다면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절대 불변에 의지 않고 철의 대오는 전진합니다. 정말을 사랑하기에, 우리 사는 이 땅이 소중하기에 전체 인민이 일터를 그대로 전투 진지로 삼고 마치와 낫과 함께 수호의 총대를 잡은 전투원으로 살고 있거니 전민 결사 항전의 무서운 힘을 만장약한 장엄한 포성으로 원수들에게 철철을 내리리라. 우리 민방위 무력의 저 늠름한 모습, 자랑찬 위용은 세상의 유일무이한 인민의 낙원, 우리 공화국을 지키는 길에 전민항전의 초석을 억척같이 다져온 우리 당의 자위적 군사로선의 빛나는 승리입니다. 75년사는 상스러운 조선노동당의 백전백승의 영도를 떠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역사의 온갖 도전과 시련들을 뚫고 혁명을 승리로 인도하여 이 조선을 영광의 최고봉에 올려 세운 조선노동당. 맞이한 새 시대는 노동당이 안아온 새 시대이고, 조국이 지닌 강기한 힘은 바로 조선노동당의 힘입니다. 기세차게 전진하는 주체조선의 기상, 다시 한번 만천하에 떨친 오늘의 열병식은 조국의 수천만 아들, 딸들이
사랑하는 우리 국가를 뜨겁게 순결하게 강인하게 떠받들고 생명이 다할 때까지 충실하리라는 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역사의 이 광장에 또다시 아로새겼습니다. 격정의 이 밤, 이 나라 국민들의 심장마다 세차게 격랑치는 충성과 애국의 맹세 화다처럼 분출합니다.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탁월한 향도 따라 불굴의 신념과 의지, 영적 투쟁으로써 이 땅 위에 기어이 인민의 리상이 실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낙원을 일으켜 세우리라. 천만 심장이 터치는 열광의 만세설이 우릉찬 환호성 무리를 진감하며 울려 퍼집니다. 우리 조국의 빛나는 역사를 위대한 승리와 영광의 역사로 줄기차게 이어놓으시고 또 강대하고 번영할 공화국의 창창 대로를 열어주신 위대하신 우리의 영도자,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 기시여, 우리의 국호는 영원한 승리의 상징으로 빛날 것이며 우리 국기의 라몽새 그 빛은 누리를 뒤덮을 것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존엄과 명예, 끝없는 강대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5돌 만세!